가위 하리라 되었다. 경영지식의 하얀 초를 하되 하나의 신념으로 삼년전 화를 겨우 빼놓는 오늘의 명화를 춤추는 가위사를 만나보시죠. 전주에 위치한 미용실. 근데 이 오색 조명들 하며 범상처럼 분위기인데요? 아, 저희 팀단장님이요? 가위를 현란하게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커트를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미용실에 왜 분단장? 아, 저는 여기 대대장이고요. 예. 분단장님은 저한테 계십니다. 대대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니 의상부터 범상치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분단장?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미용실 분단장 박성호입니다. 오늘의 명물 춤추는 가위선 박성호 씨.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의사병은 평범 그 자체. 미용실 원장님과 다를 법 없는데? 선생님 뭐 평범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잠깐 다듬고 있고 제가 보여줄 곳은 따로 있습니다. 꼭 하실래요? 자신만만하게 제작진을 안내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머리를 자르다 말고 무대에다가 조명을 켜시나요? 옷까지 갈아입고 가위를 빼는 박성호 씨.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 양손 가득 가위를 들고 보이지 않는 손놀림으로 하얀 헤어커트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이게 안 보이죠? 12개로 한 번에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랜선 넣으면서 각각 6개씩 총 12개의 가위를 머리카락 사이에 넣고 교차하며 자르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요, 잘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거 가지고 안 보이면 어떡해요? 진짜는 인자부터네. 화려한 조명에 이어 신나는 댄스곡까지 펴내는 명물. 거기다 화려한 스텝까지 거쳐야 하는데 머리 자르다 말고 춤춘 배경에 빠지셨나 해보니 아니 다시 머리를 자른다. 다른 댄스 음악에 맞춰 춤과 함께 헤어컷을 선보인다는 박성호 씨. 춤춘 가위 생각은 별로 한 이유가 있네요. 오늘 하루는 즐거울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재밌게 하면서 남들처럼 똑같게 안 하고 특별히 하니까 재밌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에 길거리 헤어쇼를 펼치기도 여러 번. 이런 박성호 씨에게는 소재자도 있는데요. 여기도 저만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혜진아. 춤추는 가위손이 또 한 사람 있다. 문장도 되게 예사롭지 않은데 신나는 음악에 맞춰 가위를 벌리는 또 한 명의 가위손. 춤 실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앳된 가위손은 바로 박성호 씨의 아들 박세진 군이라고 하는데요. 아빠가 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하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눈동만 돌린 거는 재미가 없잖아. 머리를 자르는 거라도. 아무리 아빠라도 댄스 헤어컷 기술을 가르칠 때만큼은 엄격한 박성호 씨. 아들에게 직접 손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머리를 자를 때의 동작도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는데요. 그 배우고 할 때는 많이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든 거 하나도 몰라요. 재미죠. 박성호 씨의 헤어쇼에는 화려한 커트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의 멋진 춤을 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들과 함께 댄스 타임도 갖습니다. 우리도 쉰을 넘은 나이. 하지만 박성호 씨의 웨이브 실력에 10대인 아들도 못 따라오죠. 후보자는 오는 6월 말에 있을 헤어쇼에 같이 나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더욱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아들아! 아빠 실력이 어떤가요? 저보다는 몇수 위? 제가 이제 뭐 따라 잡을 테니까 걱정 없어요. 자르긴 하는데 아예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예. 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남들과 같은 걸 생각하는 박성호 씨. 앞으로의 꿈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큰 포부가 있다는데 과연 뭘까요? 우리나라 미국인들은 키도 많고 재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알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 미용인들도 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을 한번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알리고 싶어요. 항상 새로운 즐거움으로 손님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축하.